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입니다. 오늘 일정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나고 있고요. 9위에 성보화학 윤석열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이 파평윤 씨 찾기에 투자자들이 분주하죠. 역시나 이 회사 대표이사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파평윤 씨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8위에 SK닉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7위에 비덴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강세 속에서 오늘 일정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 시젠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5위는 TCC 스틸, 4위는 지니틱스, 3위는 다날, 2위는 CS윈드, 1위 HLB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깜짝 게스트분이 오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저기서 강의하시는 모습에 나 홀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오늘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밥 먹으러 가려는데 바로 네. 잡으시더라고요. 네. 바로 잡혔습니다. 저희가 네. 오늘 사정상 오늘 네. 대표님과 함께 사실 저는 원하던 시간이었어요.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네. 너무 기대되는 이 시간 바로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5위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은 삼성 SDI가 연내 중국 배터리 공장 증설에 나선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오르면서 이 종목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TCC 스틸은 삼성 SDI의 2차전지 원통형 캔 소재를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시각에도 20%가량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TCC 스틸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딱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저는 스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TCC 스틸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에 대한 의견입니다. 역시 윗꼬리 마스터 상한가 절대 갈 수 없다. 하루 이틀 보냐?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보장된 재료가 널렸다. 하나만 보지 말고 장투하면 크게 간다. 오늘 상한가만 가주면 전 고점 뚫는 건 일도 아닐 텐데 시총도 가볍고 내일 갭상승만 해주면 게임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도록 할게요. 역시 윗꼬리 마스터다라고 하시면서 상한가 절대 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자, 전문가님도 스탑을 드셨는데 어떤 네. 의견에서일까요? 네, 상한가 절대 주식시장에서 절대는 없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이따가 오후에 가면 가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 TCC 시스템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 SDI도 계속 변합니다. 앞으로도 투자와 관련된 쪽에 계속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또 앞으로는 이제 원통형에서 이제 또 이제 파우치형까지 네.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쪽도 변하면서 그에 걸맞게 다양한 전기차에 또 적용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사실은 일단 삼성 SDI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회사들이 일단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밸류체인과 관련된 쪽이 상신 EDP라든가 신흥 SEC 이런 장비 회사 또 부품 회사들이 있는데 이쪽은 좀 약간 아직 시장이 정체되다 보니까 또 무겁다 보니까 우리 좀 기회가 될 만한 종목이 없을까란 쪽에서 찾은 종목이 이 TCC 스틸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냥 단기적으로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던 대표적인 또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재미없기도 하지만 작년에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왔죠. 그만큼 보여줬던 모습들이 특히 4분기 같은 경우가 실적이 많이 축소가 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그에 따른 반발매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TCC 스틸을 볼 때 이제 중요한 저항권 쪽을 한 번에 빠르게 돌파를 했는데 이게 아마 지금 제 생각으로는 4,700원대 근처 이 정도를 안착을 오늘 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여기 정도 근데 보통 이런 패턴 쪽에서 한 번에 빠르게 돌파해서 들어온다라고 되면 제가 보기에는 좀 저항이 심할 수 있는 즉 역배열 상태에서 변화가 들어왔었을 때는 차익 매물이 또 만만치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오늘 4,600원, 700원대 안착할 수 있는지만 확인을 하시면서 지금은 추격 매수 이 위쪽에서는
추격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이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보기는 힘들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고요. 4,700원 안착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 신규 매수, 지금 추격 매수는 금지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다음 게시글을 하나 더 볼게요. 근데 이분은요,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보장된 재료가 널렸다. 하나만 보지 말고 장투하면 크게 간다. 긍정적으로 보신 분 있거든요.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나요? 네, 창창한 미래를 저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래를 봤으면은 이렇게 저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희같이 어떻게 보면 숫자를 중요시하는 그리고 확인된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숫자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무정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아직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런 쪽에서 이제 수주 잔고나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아직 그 부분이 대해서 일단 그냥 가능성만 갖고 기대감만 갖고 보여주는 부분들은 또 최근에 저희가 많이 당했죠. 성장주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라만 가지고 베팅했다가 또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또 크게 꺾였던 경험이 있다고 하게 되면 너무 그쪽은 앞으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숫자가 나오는 쪽만 잘 챙기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막연한 미래를 좀 그리기에는 워낙에 시장이 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한 점에서 적당히 차익을 챙기는 게 좋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4,700원 안착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지니틱스입니다. 지니틱스가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각에는 5%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지니틱스는 이 삼성전자가 혈압이나 뭐 심전도에 이어서 혈당 측정 기능을 탑재한 차기 스마트워치를 2분기 중에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회사가 스마트폰이나 의료기기 등에 적용되는 햅틱 IC를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자, 지니틱스는 앞으로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고일까요? 이대로 스탑일까요? 네, 딱 두 가지에서만 골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니틱스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틱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오전이 고점이고 설거지 시작이네. 이제 조정, 반등 나올 때마다 물량 축소 많이 살 길이다. 삼성이랑 엮었으니 더 잘 갈 것 같지. 횡보하다 다시 뚝 떨어진다. 앞으로 8%는 더 내릴걸. 어차피 물린 거 5,000원까지 무작정 기다린다. 오후장에선 주포가 말아 올려줄 거라고 믿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게시글은요. 두 분 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설거지 시작이다. 이제 반등 나올 때마다 물량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쓰신 분이 있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시나요, 전문가님? 네, 지금 아마 이렇게 주포가 말아올린다. 참 자극적인 얘기도 많이 썼는데 아마 어제 그 주포는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지금 주가를 분석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급등 주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반응들이고. 근데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이제 재료가 발생을 해서 주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어떤 주가가 그만큼 기대감과 여러 가지를 안고 이만큼 올랐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도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가격이 반영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항상 주가는 호재가 있으면 호재를 안고 얼만큼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어제 한 뭐 주가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오늘도 강하다 보니까 뭐 1,500억대 시총까지 들어갔던 상황인데 그럼 시총 1,500억대까지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도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받았을 때도 순이익 보게 되면은 40억이 최고였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보면은 4억대 뭐 작년에는 적자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흐름을 담보를 못한 상황 쪽에서 시총이 뭐 1,500억까지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가장 첫 번째고요. 또 그래도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특히 아마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이제 어제 얘기 나왔던 흐름들처럼 앞으로 이제 스마트 기기 쪽에서도 이제 바늘을 안 찌르고 어떤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는 쪽에 변화를 기대를 하는데 아마 그런 쪽과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솔직히 당뇨 앓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가실 겁니다. 네. 바늘 없이 고통을 안 받고 측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뭐 고혈압이나 이런 증세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아마 스마트 기기에 대한 판매 여러 가지 변화는 또 커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은 건 사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쪽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주가의 동향과 또 어떤 직접적으로 그쪽과 연관돼서 수익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있고요. 만약에 저라면은 이 회사보다 차라리 이오플로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이 회사가 오히려 지금 과거부터도 어떤 혈당 측정과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알려진 의료 정밀기기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낙폭이 과대했다가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쪽이 훨씬 더 살짝 더 낫지 않을까. 앞으로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원천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예, 그러면 차라리 그래도 이 주가는 좀 비쌉니다. 6만 원대다 보니까 차라리 그래도 관련주라고 하게 되면 싼 종목에 베팅해보자라는 관점들인데 아마 주가가 이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또 등락은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보여줬던 고가 때 부분을 다시 시도하는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그래도 파는 매도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4천 원대 이상 가면은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뭐 얼마나 수익까지 연결이 되겠느냐라는 점에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하셨고 이제 이 종목보다는 어제 저희 새빨간 종목들을 나왔던 종목이죠. 이오플로우가 차라리 낫겠다. 이 종목도 이제 이오패치의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요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오르고 있죠. 차라리 이오플로우가 낫다라는 의견으로 4위 지니틱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3위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다날입니다. 자, 다날, 요즘 오늘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강세 속에서 이 종목은 오전장에는 잘 오르다가 지금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은 또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자, 다날은 앞으로는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계속 스탑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네 스탑 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날도 스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날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천천히 우상향 가다가 딱 한 방만 쏴주라. 비상, 비상, 단타쟁이들이 입성했다. 종가는 8,000원. 이게 다 단타들 때문이야. 어제에 이어 오늘 8,100원에 또 매수했다. 만 원 이상 쭉쭉 잘 가주겠지? 이건 홀딩감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니까요. 천천히 우상향 하다가 딱 한 방만 쏴줘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한 바가 있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님 일단 스탑이에요. 어떤 의견에서일까요? 네, 되게 게시판에 쓰신 분들의 감정이입돼서 많이 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럼요. 네, 마음에 훅 와닿습니다. 연기라는 거죠. 네, 네. 연기 쪽으로 나가셔도 되죠. 아, 그래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안 됩니다. 피디님이 안 된다고 하실 거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분위기가 다날을 바라볼 때 네.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죠. 첫 번째가 비트코인 네. 관련된 가상화폐 쪽,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쿠팡 관련된 쪽 네, 두 가지가 맞아요.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은 강세로 가고 있는데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네. 나머지 코인들은 그렇게 썩 재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큰 기대를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쿠팡은 당장 내일 상장이 미국에 되다 보니까 네. 기대감이 높은데 그 사실만 가지고 내일 또 쿠팡이 큰 건 할 거야. 그래서 다날을 사서 내일 팔자라고 하는 전략은 물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최근에 또 성장주에 대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내일 또 의외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베팅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한 요만큼만 사셨다가 그냥 손맛만 보는 정도 그렇게 대응해서 내일 시장에서 강했을 때 파는 정도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왜냐하면 다날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도 만만치 않게 올라온 측면들이 높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쿠팡과 관련돼서 계속 협업하고 또 여러 가지 실적들도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동향들이 작년에 상당히 좋아서 한 200억대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총을 보게 되면은 벌써 한 5천억까지 나와 있는 상황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연관성들이 또 계속 확장세로 나가서 이 부분을 확인시켜주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밸류는 좀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그 부분만 보고 대응하기는 일단 그냥 올라오게 되면 한번 팔자라는 관점 쪽으로만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단기간에 또 급등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과연 내일 또 이제 상장이 되는 쿠팡이 또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우선 다날은 이쯤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2위 종목 만나볼게요. 오늘의 2위는 CS 윈드입니다. 미국에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오늘
전기장 풍력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 시각에 4%가량 급등하면서 64,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상승 추세로 돌려내는 모습인데요. 자,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오랜만에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처음 나온 CS윈드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미들 잘 붙게 입질 맞췄으니 떨어지는 게 맞지. 63,400원까지 내려오겠다. 에휴. 역시 어제 물탄 것이 신의 한 수였군. 현재 10% 수익. 하지만 전 고점 뚫을 때까지 안 내준다. 솔직히 10만 원짜리인데 지금 바겐 세일하는 거 아님? 상한가가도 8만 원도 안 되네. 이건 담아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바겐 세일이다. 이건 솔직히 10만 원짜리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전문가님이 어쨌든 처음으로 고를 외친 종목이라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네, 개인적인 사심도 약간 들어간 상황이고요. 아, 네, 어제 샀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샀다가 한 또 반 네. 정도는 팔았는데 예. 다시 또 싸게 되면 더 살려고. 아, 네, 왜냐하면은 친환경 섹터도 지금까지 뭐 성장 쪽이다. 네. 성장만 바라본다라는 관점 쪽에서 비싼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에 미국의 기술주 조정과 함께 많이 밀렸죠. 그런데 네. 그만큼 많이 빌렸지만은 반대로 주가가 부담스러운 가격대였는데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주가는 싸졌는데 저희 투자 심리만 변한 겁니다. 주가는 이렇게 하락했으면은 싸진 부분을 안 보고 추세적으로 계속 밀렸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다시 한번 반발매가 들어올 시점이 충분히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흔들리게 되면 모아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사심이 들어간 종목인데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는 종목이 맞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보여주셨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1위 가볼게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죠.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지금 이 시각 10%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스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LB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에 대한 의견입니다. 81,000원 돌파가 상한가로 가는 열쇠임. 여러분, 한 주씩 좀 사주세요. 개미어 진격하라. 이제부터 HLB 타임 오나요? 12만 원대부터 물타서 평당 88,000원. 조금만 더 힘내자. 세력들이 목표가 9만 원으로 잡고 있는 듯 무증전엔 호재 없이 10만 원 돌파를 힘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빠르게 한 줄평만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네요. HLB 왜 스탑일까요? 네, 무상증자 호재를 가지고 모든 걸 바꾸긴 힘듭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결론 나지 않고 있는 이런 HLB의 여러 가지 네. 동향들을 봤을 때는 9만 원대 넘어가면 파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무상증자 호재만으로 주가 앞으로 쭉 올라가기 힘들다, 오르긴 힘들다고 보셨고요. 9만 원대 정도 올라오면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여전히 허위공시 논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갑작스러운 초청에도 응해주신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새빨간 스캔들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